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풀이 사주는 제가 상담한 사주입니다. 이분이 동영상을 올려달라 저에게 여러 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이 사주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상담을 했을 때 이분에게 좋지 않은 악재가 많이 있다. 그리고 어느 시기에 이런 기운이 있다.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에서 감옥을 가게 된다면 어떤 연유로 가게 되고 또그 문제가 언제까지 파장으로 갈 것인가. 제가 오늘 이것을 사주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이 올라오면 이 사주의 주인공은 당연히 보고 참고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어떤 식으로 이 사주에 현재 어떤 그 좋지 않은 운을 극복하고 풀어나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사주에서 어떤 식으로 설명해서 도움을 줄수 있는가? 한번 여러분 앞에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사주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주 원판을 보자. 임수를 가지고 태어났다. 임수, 수를 가지고 태어났다. 전체 흐름을 보니까 신월에 태어났고 여기에 공엽이 있습니다. 공엽, 유가 있습니다. 유. 신유술. 오미, 공엽이 미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네요. 이 사주에서는. 그러면 사오미 신유술. 운의 흐름 자체가 뭔가 이게 나란히 이렇게 지금 병립되어 있다. 이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임수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계절을 보니까 가을철이라, 가을철, 입하. 가을인데 여기에 물양을 보니까 가을철의 저수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을철의 저수지인데 물양은 많지는 않구나. 그리고 금의 기운 자체, 금기운 자체, 금기운 자체, 금기운. 금의 기운도 많이 있고 화의 기운도 많이 있다. 이렇게 사주에서는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사주의 구성 자체는 수기운이 이렇게 금과 수의 기운이 이렇게 있고, 화의 기운도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사주의 구역 정리를 해보니까, 금수 기운이, 금과 수는 자기들 사돈지가, 사촌지가입니다. 금수와 이렇게 잘 형성이 되어 있고, 목과 화도 이렇게 잘 형성이 되어 있어. 그러면 사주가 보편적으로 좀 짱짱하다, 이렇게 선명하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공엽도 한번 찾아보자. 공엽. 임오니까 얘는 오고 얘는 구다. 그러니까 오와 구니까 11을 플러스 시키면은 17에서 9를 빼면은 여기는 8에 해당이니까 신유 공망이다. 이렇게 볼수 있네요. 신유. 자, 공망은 이 사주에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신 자체에 좀 공망이 있다. 이것을 참고해보라. 저는 이게 연과 월에 있는 것은 그렇게 중요시 여기질 않습니다. 일과 시에 있는 것을 저는 보편적으로, 중점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공망은 있다. 그리고 사주에서 임수의 목적인 뭐냐? 너의 물의 목적은 임수는 얘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목을 좋아한다. 목 중에서도 갑목을 좋아한다. 을목보다는 갑목을 좋아한다. 얘가 없으면 을목이라도 좋아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수생목 하는 것을 좋아한다. 자, 그 다음에 이 임수는 병화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리고 임수는 무토를 반드시 만나야 격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임수가 무토를 만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고 자기 마음대로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하기 때문에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예를 들면 절제력이 없다 보는 것이고 병화를 만났을 때 지극히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형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세 가지는 임수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갑목이 있냐? 갑목은 있네요. 이 사주에서 병화가 있냐? 병화가 있다. 무토가 있느냐? 무토는 없고 기토만 있다. 여기에 지장 간에 조금 기운은 있지만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자, 사주에서 보니까 이 글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 기운은 갖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 좋은 환경에서
그래도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잘 생활해오지 않았느냐, 이 사주에서는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에게 지금 들어온 것은 50세였고, 현재 43세에서 53세 사이 기축 때문에 들어와 있다. 자, 기축 때문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기축이 갑기합을 하고 있네요. 갑기합. 가장 중요한, 임수가 가장 중요시하는 갑목 자체를 갑기합으로서 묶어놨다. 뭘 가지고? 토를 가지고. 토를 가지고 묶어놨다. 토는 문서에 대한 것도 해당이 될수 있고, 부동산에 관련된 문도 해당이 됩니다. 이것이 갑기합으로 묶어져 있다. 묶이게 됐다. 이렇게 보면 경고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겠죠. 경고. 주의하자. 이렇게. 어떤 문제로? 토 문제로. 이렇게 볼수 있고. 축을 보니까, 축은 여기에서 축술형을 때리고 있다. 그 다음에 사유축 금국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국이 많이 가고 있으면 금은 근심을 유발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언제부터? 43세에서 53세. 이 사이에는 반드시 흉재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흉재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풀어보자는 거예요. 갑기합을 하고 있다. 축을 12운성에서, 12신살에서 한번 풀어보자. 인오수를 갖고 있습니다. 축은 이 앞부분에 있네요. 그래서 아, 여기는 천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겠죠. 천살. 이 사주가 43세에서 53세 사이에는 천사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면 천살에서는 이것만큼은 분명히 알아라. 이것만큼은 명백한 것이 하나가 있다. 천살은 반드시 위장이혼이 된다. 부부 문제 반드시 생채기가 일어난다. 이거 하나만큼 분명하다. 두 번째, 천살에는 뭐냐? 브로커, 중간. 중간 역할을 한다. 브로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어떤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천살 대운이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걸 아시고 이걸 가지고 누구를 사주를 풀어볼 때 천살 운에 결혼하고 난 이후에 천살운이 들어와 있냐 안 들어와 있냐를 보시고 천살운이 들어와 있다면 바로 검증해보라. 부부 사이가 이때는 거의 대부분이 좋지가 않다. 그리고 중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뭐냐? 별로 탐탁지는 않다. 좋은 것은 아니다. 이걸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정상적인 직업 자체는 아니다. 혹은 어떤 일을 위험 부담을 갖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불안정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축이 들어오면서 축술형을 때리는데 문제는 뭐냐? 갑기합을 해놨으니까. 갑기합을 해놓고 축이 때리니까. 이 안에서 갑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악재가 있겠구나. 이걸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악재가 언제 더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진술충미에 일어난 시기에, 그러면 여기서 43세에서 53세 사이 진술충미가 일어나는 이런 세운이 일어날 때 악재를 더욱더 배가 되고 겪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진년이라는 것은 2012년도. 미라는 것은 뭐냐? 2012, 2013, 2014, 2015년도. 그 다음에 2018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 을미년에 이 사주는 임진년과 을미년, 특히 을미년에는 이 사주에서는 분명히 악재를 경고하고 좋지 않은 상황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걸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주의 주인공이 언제 저는 감옥에 갈수 있는 어떤 위험 부담을 갖고 있는 사주인가? 저는 을미년부터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는 지극히 주의하고 조심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니까 감옥을 갔을 것이다. 이걸 보는 겁니다. 무슨 문제로 가느냐? 감옥을 갔을 때 무슨 싸움 문제로 가느냐?
아니면 형사건이냐, 인사 문제냐 했을 때, 인신사회를 갖고 있을 때는 어떤 싸움과 그런 문제가 좀 그런 경향이 많이 있고, 진술충미가 들어왔을 때는, 진술충미는 토를 이야기하고 토, 흙을 이야기하고 부동산을 이야기하고 이런 문제에서 감옥을 갈수 있는 경우가 조금 더 농후하다. 인신사회보다 더 농후하다. 그러니까 축술형을 때리니까 이때는 부동산이나 땅, 이런 토지 이런 관련된 문제를 갖고 물질적으로 어떤 사연이 얽매여서 곧 교도소를 갈수 있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사주에서는. 그런데 아직도 이 사주가 53세 전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50세니까 51세, 52세, 53세를 놓고 보자. 올해 기해년은 어떻냐, 이 사주가. 경자년은 어떻냐. 신축년은 어떤가. 2019, 20, 21년도, 22년도, 이민년. 50세, 51세, 52세, 53세. 기해년에 들어왔을 때, 이 축은, 축은 어떻든 금의 기운을 갖고 들어오고, 이 축이 들어오는 것은 어떤 현상이냐면 축수입니다. 축수. 작아져요. 축 들어오면 상복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상복, 초상 납니다. 이 대운에서는. 축이 들어오는데, 일단은 이 사주에서는 대운도 춥고, 세운도 북반결 춥고,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방어를 잘 해야겠죠. 이런 사주는. 그러면 기해년을 하나를 뚝 떼어놓고 보자. 기해년에는 이 사주는 해년이 들어왔지만, 겨울에 들어와 있지만, 임수가 이 안에 통근을 하면서 갑목을 만들었기 때문에, 갑목을 만들었기 때문에 올해는 4월 달부터 7월 20일까지 이때는 굉장히 괜찮다. 선방할 수 있으니까 이때 꼬였던 문제를 다 처리를 하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3월 달, 지금 현재 이 3월 달, 4월 5일까지도 분주하게 움직여라. 분명히 이 사주에서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때는 돈을 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도 괜찮다.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4월 6일까지는 앞으로 얼마 한 10여 일 남았지만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4월 중순에서 5월 초 사이에는 좀 약해진다. 그러나 5월 달 초순으로 넘어가면서 이 사주의 기운은 다시 소생이 이루어지니까 이 시기를 잘 활용하시라. 그리고 양력으로 10월 달, 그러니까 9월 20일부터 11월 7일 사이, 이때도 운의 흐름에서는 잠깐 복잡한 일이 있지만은 운의 흐름, 물질적으로, 금전적으로는 괜찮으니까 이것 또한 잘 참고해 보시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운의 흐름에서는 그래도 선방할 수가 있다. 자, 교도소에서 나왔으니까 올해는 뭐냐? 많이 움직여서 꼬였던 문제를 풀어라. 이 사이에 있는 문제들은 좀 수월해질 것이다. 그러나 경자년으로 넘어가고 신축년에서 들어오는 교도소 다녀오고 난 이후에 그때 사건 불거졌던 문제는 이 사이는 다시 한번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처할 수 있으니까 이 시기도 반드시 일체를 깔끔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힘든 것은 2020년도 내년 양력 7월 달부터 신축년 사이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를 겪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다. 어떤 문제를 갖고 들어오냐? 축이 들어오면서, 신이 들어오면서 이 사주에서는 인수 문제를 가지고, 인수인데 축이니까 사업적인, 또 다시 사업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사주가 축술형을 때릴 것이다. 때리는데 이 사주에서
이때가 최악의 상황은 아니나, 그러나 반드시 축이 들어오면서 어려운 문제를 갖고는 들어온다. 그러나 그 시기만 버텨라. 시간 끌기를 해줘라. 언제까지? 2021년도 양력 11월 달까지만 견뎌내기만 하면 그 이유는 이 사주는 굉장히 상승운으로 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참고해 보시라. 경자년하고 신축년을 다시 떼어보자. 올해는 좀 괜찮다고 하니까 그러면 경자와 신축년을 한번 떼어보자. 경은 이 사주는 금을 갖고 들어온대. 갑경충을 때립니다. 갑기 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운에서 갑을 합고 있는데 경이 때리니까 갑기 합이 풀립니다. 풀리면서 얘가 해제가 되니까 어떤 움직임은 굉장히 많아진다. 그러니까 뭐냐? 내년 상반기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양력으로 2월달, 인달과 양력으로 4월달. 그러니까 이때는 경자년에는 1월 20일부터 2월 25일 사이 양력입니다. 이때는 괜찮을 것이다. 움직임이 좋을 것이다. 이것도 한번 기억해 보시고 4월달, 5월달은 내년도 괜찮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유는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가 누르면서 자축과 합이 되고 신자진 수국이 되면서 이때부터는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니까 이때는 방어를 하자. 공격하지 말고 방어를 하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는 하반기는 좀 주의하자. 그 다음에 신축이 들어오면서 신은 병을 잡으려고 한다. 잡고 입고를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대운이 축축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축축. 축축이 들어오니까 뭔가 변화를 하고 쪼개지고 분리가 되려고 할 것이다. 이때는 분리되면서 쌍충으로 여기를 두드러 까니까 뭐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은데, 이때는 건강에 대한 문제, 이때는 만약에 장모님이 계시는, 장모가 계시는 장모에 대한 문제, 이때가 이 문제가 조금 약해질 것이다. 이것 또한 잘 참고해보라. 신축년에는. 이것도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주 전체를 놓고 볼 때는 경인년으로 들어가는 53세부터 63세, 정확히 이야기하면 신축년 1월 7일부터, 신축년 11월 7일부터, 그 다음 경인대운이 들어오는 10년 정도는 이 사주가 굉장히 끝발날릴 것이다. 왜? 봄이 왔다. 인호술 합을 하고 거래운에서 뚫어주고, 인신상충을 때리면서 이 흉한 것을 다 극복을 시켜주고 썩고 문드러진 것을 뜯어 고치려고 하고 인우술 합을 하니까 아내와의 여러 가지 어려웠던 악재들 아내와의 극한 상황이 다시 화합이 될수 있고 인사 형사를 이것 또한 뭐냐 동서남북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다 이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머리 털라고 처음 53세에서 63세 사이에 이 사주가 분주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로 저는 봅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를 잘 참고해서 움직여 나가시고 사업을 하든 어떤 구상을 하더라도 이 시기에 좀 나가야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일부에서는 또 하나를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인사신 삼양살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때가 인이 들어오면서 인사 형사를 인신 상충 때리고 인사 형사를 하고 있는데 삼형살이 들어오는데 이때 또 다시 감옥을 갈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이때는 시비만 조심하라 시비 성질만 조심하라. 이때는 차만 조심하라. 다른 문제는 전혀 해당상이 없으니까 이런 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인호술 합이 들어오니까 얘가 합판이라고 이 충이 일어나는 현상들을 먼저 극제를 하게 된다. 그래서 탐생망극이 됩니다.
먼저 인옷을 여기에서 대운과 세운에서 인옷을 합을 하니까 인신상충을 때리고 인사형사를 하는데 탐생망극을 한다는 거예요. 탐생망극. 생하는 것을 탐하고 인옷을 합을 하고 극하는 것을 인신상충. 이 또한 뭐냐? 이 흉한 기운 자체를 합판이라고 연애질 한이라고 이 극하는 상충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2, 3년 지금 올해는 분주하게 꼬였던 문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악재들을 올해 다 풀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라. 법원 문제에 개입되어 있는 지금 뭔가 이 사소하게 이게 걸려있는 이런 문제들은 올해 정리를 다 하시라. 내년으로 넘기지 말고 올해 정리해야 담당 어떤 그런 사건 담당자들 문제들도 올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니까 올해 해결하도록 하시고 내년 하반기와 내후년만큼 뭐냐 조금만 주의하면서 준비하고 노력하면서 나가고 그 이후에 뻥치고 나갈 수 있는 생각을 갖는 것이 가장 괜찮겠다. 마지막으로 이 사주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본인 인생에서 50세입니다. 51세, 52세. 이때가 가장 이때 한 해만 주의하시라. 51세 가을부터 51세 10월, 11월 7일부터 52세, 53세 양력으로 2월 4일 전후로 이때는 분명히 상복수가 있다. 누군가가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잘 참고하셔가지고 혹시라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 빨리 치료받게 하시고 상복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세 드신 분이 있다면은 이 시기에 최선을 다해서 효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모실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업을 잘 꾸려나가서 번창시키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렇게 좋지 않은 악재는 없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사항들만 좀 주의하시고 나가시면은 이 사주는 53세에서 63세는 사업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